한국은행이 4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은행권 역시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영머니 무브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죠. 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데뷔 자리였는데요. 이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07년 7월과 8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올 들어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올려 잡았습니다. 4%대의 소비자 물가 전망은 10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것도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오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는 다시 0.75에서 1%포인트로 벌어졌지만 미국이 앞으로도 추가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한국은행이 연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역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정기 예적금 등 은행의 수신금리도 오를 텐데요. 이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회귀하는 역머니무브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709조 7,06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3주 만에 12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눈덩이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75%로 1.25%포인트가 오르면서 이 기간만 해도 전체 이자 부담은 17조 원 가까이 불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증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올해 1월 70조 원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달 61조 4천억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예금의 비중을 일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모든 자산의 가치는 다 떨어집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예외일 수 없고요. 모든 자산이 다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렇다면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고. 위험자산 투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보다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